원정 경기였는데 초반 또 어린 선수들이 출전을 했고 좀그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고 또더 자신감 갖고 앞으로 경기에 좀 임했으면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.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경기를 이기고 지고 떠나서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좀 상대방보다 없었다는 게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상황에서 상대편들보다 좀 판단하는 게좀 느리거나 또 아니면 그런 좀 상대가 좀 강했을 때 조금 물러섬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대덕 선수 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히 잘 해줬는데 조금 잉포드 정한민 선수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좀잘안돼 갖고 약간 좀 불안한 모습도 보였고요. 아마 오늘 경기를 계기로 아마 선수도 다시 또 경험도 많이 쌓일 것 같고요. 자신감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경기가 된것 같습니다. 또 고요 선수는 지금 내측인대 부상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. 가서 병원 가서 좀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파라비치 선수는 연습할 때부터 워낙 좋은 선수고요. 본인이 좀 그런 욕심도 많은 선수고 잘하려고 항상 하는 선수라서 팀에 항상 도움이 되는 선수고요. 오늘 또 골까지 넣게 돼서 아마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조금 무승부가 없다는 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고요.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특히 원정 경기에서 뭐 개막전도 접목하고 그랬지만 울산도 어웨이에서 저희가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든 뭐 승점 1점을 따고 가야지 나중에 그 팀들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경기도 그렇고 개막전 경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무승부라도 할수 있는 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하고 좀 이야기를 더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